으이씨, 너무 비싸, 이씨. 안녕하세요. 당근조 실험실의 조재만입니다. 오늘은 게임기를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바로 요즘 핫한 닌텐도 스위치 모여봐요 동물숲 에디션, 요 제품의 오픈박스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게임기를 또 사게 될지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제가 게임을 안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게임을 어릴 때는 되게 좋아했고요. 처음 좋아했던 게임은 3D 울프스타인이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3D 1인칭 게임이라고 하는, 요즘에도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장르 중에 하나죠. 그리고 한참 대학교 다니고 막 이럴 때는 친구들하고 스타크래프트도 하고 레인보우 식스도 하고 뭐 그런 PC 게임 종류들을 주로 했죠. 집에 게임기는 없었어요. 그래서 콘솔 게임은 결혼하고 나서 친구들이 결혼기념 선물로 플레이스테이션 2를 사줘서, 그래서 그걸 잠깐 갖고 놀다가 뭐 별로 게임기를 쓸 일도 없고 그럴 시간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닌텐도 위를 한번 사보겠다고 밤새워 그 장난감 파는 가게 앞에서 친구들과 함께 밤을 샜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애 키우고 그러면서 게임기도 접어놓고 뭐 가끔 뭐 PC 게임이나 요즘은 핸드폰 게임 잠깐 하는 정도가 다였는데요. 최근에 얘가 화제가 되면서 저희 집 애들이 이 게임기를 갖고 싶다고 거의 석 달을 노래를 불렀어요. 게임을 워낙 애들이 많이 하는 편이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안 하게 해주려고, 이런 걸 잘 안 살려고 그랬는데 간절히 바라기에 한번 구매해봤습니다. 구매하려고 좀 알아봤더니 이게 아무리 유행이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 그래도 물건이 딸린다는 이유로 가격이 너무 말도 안 되게 올라서 심지어는 100만원, 뭐 110만원, 뭐 120만원까지도 막 올라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사주려고 그랬는데 최근에 아는 지인을 통해서 구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물론 닌텐도라는 게임 회사는 이제 콘솔 게임의 대표적인 회사들이 여러 군데가 있었어요. 지금 현재 살아남아 있는 거는 닌텐도,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마이크로소프트 엑스박스 정도가 다인데요. 엑스박스는 이제 PC 게임하고 거의 겹쳐서 새로운 형태로 진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고, 플레이스테이션 5가 얼마 전에 발표를 했죠. 그래서 뭐 디자인이나 이런 거에서 역시나 소니 플레이스테이션답게 혁신적으로 나오긴 했는데 얼마나 인기를 몰이를 해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콘솔 게임의 한계는 이제 어느 정도 다다르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핸드폰이 모든 것을 지금 잡아먹고 있어서 얼마나 자기의 자리를 찾아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소니나 대부분 지금 콘솔 시장 자체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는 일본 회사들인데, 일본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상 아마도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그들의 독주가 힘들어지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직까지는 게임 뭐 제조사라든지 컨텐츠를 개발하는 회사들이 여전히 일본 중심적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한 축은 만들어가긴 할 거예요. 그러나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과 게임 방식과 컨트롤 방식들이 나오면서 이런 콘솔 게임들의 자리는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닌텐도는 상당히 닌텐도 위를 통해서 콘솔 시장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한 것도 사실이에요. 단순히 이제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면서 하는 게임의 형태도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그 닌텐도 위의 성공에 힘입어 닌텐도라는 회사가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든 것도 있고요. 또한 닌텐도는 지속적으로 컨텐츠라든지 안에 있는 캐릭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다른 회사에 비해서는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형태로 살아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번에 대박이 났다는 동물숲 에디션 의미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구해봤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건 한국에서 정식 발매하고 있는 버전이에요. 저는 이 콘솔 게임이 좀 그 리즘 코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은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여전히 약간의 제한은 아직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박스는 뭐 광고에서도 많이 보실 테니까 뭐 별로 새롭게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열면
기본적인 사용 설명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네요. 짜잔. 오, 생각보다 작네요. 저는 생각보다 클 줄 알았어요. 물론 들고 다니는 디바이스긴 하지만 요 정도 사이즈일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딱 요 정도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요 동물숲 에디션만이 가지는 요런 패턴들이 그려져 있어요. 요것 때문에 그렇게 날린 거죠, 결국엔. 물론 게임도 게임이지만 요것 때문에. 그리고 이건 뭘까요? 이게 아마 그렇죠. 요렇게 하면 여기 마이크로 SD를 꼽는 곳이 있고요. 이거 스탠드로도 쓸 수 있게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USB-C 타입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옆에는 조이스틱을 꽂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네요. 그리고 조이스틱은 요만합니다. 아, 요런 것들은 정말로 일본이 잘 만들어요. 그죠? 아, 마감 상태도 아주 훌륭하고요. 색깔도 좋네요. 그리고 버튼도 있고. 이렇게 두 개의 조이스틱이 있어서 같이 하는 게임 뭐 이런 컨텐츠가 닌텐도는 되게 강하죠. 그래서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박스에서 받쳐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자, 1단은 드러내고요. 2단에 보면 HDMI 케이블이 있네요. HDMI 케이블, 그리고 전원 어댑터 220V형이죠. USB-C 타입. 그냥 꽂는 게 아니라 그냥 전체 어댑터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용 약관 주의사항 뭐 이런 거 써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매달고 다니는 줄인 것 같아요. 한쪽에 달아서 쓸 수 있는 줄. 그리고 요거는 아하, 얘를 꽂아서 쓰는 그런 패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도 줄이 하나 있네요. 줄이 양쪽에 있네요. 줄이 양쪽에 있어요. 요거까지는 뭐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요게 아마도 스탠드가 아닐까 싶네요. 그렇죠? 짜잔. 요 그림 하나 그려 있다고 이 난리인가요? 참,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러나 예, 역시 컨텐츠의 파워는 중요한 거 같네요. 요렇게 해서 안쪽에 케이블을 꽂을 수 있는 아댑터, USB, 그 다음에 HDMI 아웃이 되어 있는 것이 요렇게 되어 있고요. 이쪽에 KC 인증이 있고 여기 덕에 연결할 수 있게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네요. 이게 다예요. 물론 뭐 많이들 처음 보시는 분들보다 이걸 많이 이미 구매해서 쓰시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이 내용물에 대한 것들은 별로 뭐 재밌는 아이템이 되진 않을 거예요. 근데 동숲 에디션이라는 건 이렇게 되어 있다, 내용물 확인하는 정도로 이번 동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요거는 내일 저의 결혼기념일에 애들에게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집에 원칙이 있어요. 게임기는 사줄 수 있지만 게임은 자기가 알아서 해결한다. 그래서 동숲 에디션에 동숲 게임이 안 들어있다는 게 참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애들이 알아서 사겠죠. 예. 오늘 요 장비에 대한 건 여기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드웨어는 이렇게 돼 있어요. 내용물이 뭐가 있다 라는 정도만 확인하는 선에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주된 메인 영상은 따로 있으니까 그것도 꼭 같이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